안녕하세요. 색종이로 봄꽃 액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된 꽃은 튤립인데, 튤립 접기는 어렵지 않아서 누구라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색종이 준비물부터 한번 볼게요. 이 줄을 만들 색종이 한 장, 그리고 바탕색이 되는 하늘색 색종이 한 장, 그리고 원하는 색깔의 튤립꽃 색깔 색종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색종이는 이렇게 4분의 1로 나누어서 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줄기를 표현할 색종이는 연두색 두 장, 초록색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상자를 이렇게 붙여주면 조금 더힘 있는 액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튤립을 접어 보겠습니다.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 주세요. 그리고 중심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 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 이 부분을 3등분 정도로 나누어서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 주세요. 이렇게 자른 다음 끝부분을 여기를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펼치시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줍니다. 먼저 한번 접었던 선이 있죠?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번 접고 이쪽 선에 맞추어서 다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시고 또 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올려주는데 이쪽 부분이 중심선에서 조금 더 지나가도록 접어주시고 눌려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되었다면 뒤로 넘겨서 노란색 부분이 보이지 않게 이 부분을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이렇게 살짝 뒤로 접어주시고 여기도 살짝 뒤로 접어주시면 튤립꽃이 완성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꽃을 여섯 송이를 접어줄 거예요. 반으로 접고 중심을 모으고 이렇게 올려주고 봄꽃 액자 접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튤립을 여섯 송이를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누구라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새송이 접었으니까 앞으로 새송이가 남았습니다. 접어주시고 또 접어주시면 됩니다. 튤립 6송이 정도 접고 나면 튤립 정도는 눈을 감고도 접을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접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눈 감고 접기에는 가위를 사용해서 어렵다고요? 간단하게 접으실 수 있어요. 드디어 한 송이가 남았습니다. 6송이를 다 접었고 잎을 접어 보겠습니다. 튤립의 잎부분 대각선으로 반을 접어 주세요. 그런 다음 중심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 주시고 반대로 반대쪽도 중심선에 맞추어서 접어 주세요. 그런 다음 이렇게 올려서 반을 접어주시고 이쪽 부분을 조금 남겨서 비스듬하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접을게요.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접으시고 넘겨주시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접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자를 만들겠습니다. 풀을 이용해서 일단 저게 들리는 부분을 살짝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도 풀칠을 해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풀칠을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면에 풀칠을 하셔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마찬가지로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입쪽은 풀칠을 하지 않고 여기 줄기 부분만 풀칠을 해서 붙였습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색깔대로 붙이시면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주황색 붙이고 노란색 붙이고 그리고 빨간색을 붙였어요. 꽃을 붙이고 꾸미시는 거는 만드시는 분의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튤립꽃 색깔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주황과 노랑과 빨강을 사용했지만 보라색 튤립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튤립을 붙였다면, 자, 이제 상자에 풀칠을 합니다. 상자는 색종이보다 조금 작아야지 예뻐요. 이렇게 꼭꼭꼭 돌려서 붙여주고, 이쪽 부분도 꼭꼭꼭 돌려서 붙여줍니다. 액자의 끈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1cm 보다 조금 모자라게 이렇게 접어 주시고, 그런 다음 뒤집어서 한 번, 두 번, 역시나 이 부분도 한 1cm에서 0.8 정도 되는 두께로 접어 주시면 됩니다. 접어주시고 다시 펼치셔서 여기에 풀칠을 해주세요. 다시 펼쳐서 여기 이렇게 풀칠을 해주시고,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꼭꼭꼭 돌려서 이렇게 풀칠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액자에 꼭 눌려서 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풀칠한 다음에 테이프를 한 번 더 발라서 튼튼하게 고정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봄꽃 액자 만들기 완성!